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부검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CBS 노컷뉴스의 김광일 기자가 경찰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측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취급과정이라는 거는 유리병에 영양제가 액체니까 담겨서 오면은 바이알이라는 게 유리병이 있고 그 위에 고무마개가 있거든요. 고무마개를 뚫고 그걸 연결해서 라인을 타고 주사제를 뽑아서 주사제를 가지고 아이의 몸속에 그 연결되어 있는 중심 정맥관에 연결을 해서 지질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할 때 이게 기구는 무균 제품인데 사람 손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 손도 무균이어야 되거든요. 딱 하나만 있는 여러 기구를 연결해서 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때마다 다 소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취급한 간호사는 딱 두 명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는 수간호사, 그리고 그 지질 영양제를 처방한 전공의, 그리고 주치 저희가 입건을 한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그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저희 병원에서는 존중합니다. 그 현재 그 병원 차원의 그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그 우리 정부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났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기움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확한 감염 경로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경찰에 설명드리셨는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는 지질 영양 자체 오염 또는 이걸 개봉해서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사기가 의료진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국과수는 이제 가능성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주사제 자체 오염에 대해서는 뭐 식약처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로타바이러스 역시 신생아 4명 모두에게서 검출됐다. 이런 내용도 같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당시 신생아 주송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총 16명 중에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던 셈인데 이게 이제 그만큼 당시 환경이 위생관리가 안 되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국과수는 이 로타바이러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아들한테 투여된 주사제 그 자체가 미국에서는 위험 약물로 취급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 주사제 이름이 스모프리피드인데 미국 식품의약품국이 2016년에 발간한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미수가 사망을 일으킨 사례들이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폐혈관 내에 지질 축적을 일으키고 신장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약물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폭넓게 쓰이고 있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FDA의 경고 문구 등을 우리나라 설명서에도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식약처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뭐 처벌이나 이런 후속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당국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관리부실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좀 후속 조치에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리게 되지만 이와 별도의 어떤 행정처분 이것은 의료법상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의 어떤 그 면허 자체를 대여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건데요. 의료법상 또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 경우도 대개는 어떤 성추행을 했다든지 또 주사기 재사용을 한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고 이번처럼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도를 보면은 보건당국이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그리고 이를 미이행했을 경우에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최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급종합병원 지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현재 지정 보류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 협의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 목동병원 측이 이 심사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어떤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기준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 재지정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지적사항에 어떻게 예. 대응하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처벌이나 행정처분 엄격히 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신생아실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에서 이뤄진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아베 신조 등의 각국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마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에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정은과 대화를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위터에는 왜 그런 북한을 위협하는 말들을 올렸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폭넓은 전략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했다는 거죠. 예. 이 인터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와의 무역 적자 문제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미 대회가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당장이라도 그럴 수 있다 이런 태도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5일에서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을 주제로 하는 16개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회의에서 지금 논의할 예정인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과 관련된 것들이고 심지어 틸러슨 장관의 경우에는 북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사찰해서 차단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언급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 등의 보도를 보면은 올림픽 무대를 활용할 북미 직접 대화는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트럼프와 틸러슨의 역할 분담이 좀 지난해와는 반대로 달라진 결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미 간의 어떤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것들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하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하고 이 올림픽에 와서 둘이 만나는 이런 그림도 괜찮다. 얼마 전에 이종석 전 장관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박승춘 전 처장은 보수성향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당시에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당시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고 보훈처장으로 간 이후에도 편향된 안보교육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설립, 활동, 법인 해체 등의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승춘 전 처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보훈처장을 맡은 이후의 안보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안보 관련 자료를 받았다든지 또 일정 부분 협조를 한 바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모두 이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교육 내용이었고 여론조작 공모 같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는 걸 안보 교육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모양이에요. 좀 왜곡이 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원세훈 전 원장 이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 원의 국고 를 쓴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검찰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난 4일에 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거든요. 또 오늘 법원이 이것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세훈 전 원장은 공판 진행 중에 자신의 어떤 부동산 매매 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네. 또 이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증언을 내놨다면서요.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던 윤대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윤대진 검사는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수사를 했었는데 참사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는 해경 본청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니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와서는 이 통화 내역에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 그러니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이게 그간의 보도 내용이 이제 나온 바는 있는데 현직 검찰 간부의 입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언인 것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다음 달 4일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김중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 준비 구성안도 의결했는데요. 대개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당무위 회의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차례로 의결을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또 포건과 고성이 난무하는 와중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안건 표결 자체
그래도 의결 정족수를 한 명을 간신히 넘겨서 턱걸이로 처리됐다고 하니까 상당한 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냥 국민의당이고 그다음 이제 바른정당에서 또 이탈하는 인사가 있을까? 원희룡 제주지사 입장을 좀 밝혔다고요?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지금 탈당이 유력하다 이렇게들 여의도 주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당장 어려워서 그냥 합치고 보자는 것이라면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원희룡 지사는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 복당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양쪽 모두 원희룡 지사 설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몸값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날 시도당 순회 이 신년 인사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에 간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소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좀 원희룡 지사의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점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하는 당에는 안 가는 건 확실한 거죠? 거의 지금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데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것도 아직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 얘기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